안녕하세요. 무지개 선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갑진년을 시작한 돼지띠분들의 또 신년운세를 여쭤볼 건데요. 네. 돼지띠분들 또 이제 개면년과 비교해서 네. 새해 운세가 또 어떻게 펼쳐질까요? 돼지띠분들은 자존심도 강하시고요. 쉽게 얘기해서 돼지띠분들은요, 내가요, 남한테 베풀면요, 그게 두 배로 돌아올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독점하려는 것도 강하시고요. 네. 남을 좀 리드하려고 하는 것도 강하시고, 인정받는 것도 많이 성향이 강하세요. 네. 근데 올해는요, 내가 베푼 만큼 두 배로 돌아올 수 있으니 많이 베푸는 한 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갑진년에는. 기존에도 좀 베풀었지만은 더 베풀라는 내가 말씀이시죠? 잘 되려고 베푼 거랑 내가 그냥 베푸는 건 틀리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는 마음 먹지 않고 그냥 선한 마음으로 베푼다고 하면 그게 두 배로 돼서 돌아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베푸시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진년에는. 그리고 금전운이 돼지띠분들이 매우 좋아요. 갑진년에는 기존에 내가 금전의 흐름이 막혔다거나 이사를 가려고 해도 못 갔다거나 뭐 사업을 새로 시작해도 금전이 안 됐던 분들이 좀 풀리는 계기가 생기실 거예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4월 달에 넘어가시면 그런 계기가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로 인해서 좀 약간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상황이 환경이 조성이 될 건데 거기에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내가 이제는 숨통 튀어서 나 달려야겠다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작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신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돼지띠분들이 좀 주색이나 도박을 좀 좋아하시는 경향이 좀 있으세요. 근데 올해는 좀 약간 한 방을 노리는 주의를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두 방, 세 방이 갈수 있거든요. 근데 그한 방으로 인해서요, 돼지띠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더 불려야겠다라는 욕심 때문에 잃는 것, 갖고 있는 것도 잃게 되고요, 사람도 잃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지금 갖고 있는 거에서 만족하시고 열심히 일을 하시면 더한 몇 배로 돌아오시니까 그렇게 일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돼지띠분들이 올해 직장이나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인정받는 일이 좀 생기실 거예요. 내가 잘 나갈수록 좀 겸손하시면 사람들이 더 인정받는 한 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겸손한 자세로 가신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더 빛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근데 원래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뭐 다들 그렇진 않지만은 네. 좀잘 나가면은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겸손, 잘 나갈수록 겸손하셔야 돼요. 잘 나갈수록 겸손해야지, 나잘 나가고 언제까지 잘 나갈 건데요? 뭐 평생 백만 년잘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갈수록 내가, 조심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더 좋게 볼수 있는 그런 환경이 생기시고, 그로 인해서 내가 빛을 볼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나 지금 나 일도 되게 잘해. 상사들이 날 되게 인정해. 근데 나 잘하니까, 너네 나한테 잘해. 이런 마인드로 갖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런 마인드를 버리시고 내가 지금 하시는 일에 더 집중해서 하신다고 하시면, 알아서 윗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묵묵히 잘하네. 그래서 좋게 볼수 있는 계기가 생기십니다. 이 이제 뭐 갑자기 또 이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네. 왜 선생님들 이제 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네. 13년 동안 무수히 오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런 분들도 오시잖아요. 네. 진짜 뭐 재력이 넘치시는 분들, 네. 또뭐 금수저인 분들, 네. 그리고 뭐더잘 되게 해달라고 오죠. 그런 분들은 솔직히 원래 힘드신 분들이 좀 온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오히려 지금 이제 위치적이나 금전적으로 좋으신 분들이 더잘 되려고 오려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런 분들은 욕심이 화가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전딱 점사 보는 것까지 해서 끝나요. 더, 만약에 지금에서 더 재산을 불리려고 한다거나, 근데 사람이 언제까지나 잘 나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거는 뭐 막을 수 있고, 더 이제는 재물을 불린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내가 가진 걸 잃게 될까봐 지키려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왜 이제 신년운세도 보다 보면 그런 분들도 있어요? 당연히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그냥 막무가내로 저 올해 얼마 벌수 있어요? 이런 질문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얼마 벌수 있어는 저는 그런 손님은 없었어요. 근데 올해 저 대박, 저 완전 빌딩 사나요? 뭐집 사나요? 이런 분들 했는데, 본인이 그만큼의 노력을 했냐 이거죠. 노력을 그만큼 했으면 그만큼의 빛을 보겠죠. 근데 노력을 하지 않고 저 운이 좋다고 했는데 올해 신년이 뭐 좋다고 했는데 저 돈이 벌까요? 그거는 무슨
입 벌리고 감 떨어지게 기다리는 거죠. 내가 따먹을 수도 있는 건데 아직 익지 않는 감을 기다리고 있는 격이에요. 돼지띠분들 올해 다 좋으세요. 금전에 여름도 좋으시고 하시다 보니까 한방을 노리시는 경우가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방이 10배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10배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와버리면 멘탈이 나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방은 노리는 거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멋진 갑진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돼지띠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